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그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 지식들, 다항식에 해를 구하는 것, 또 그리고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등 그 선형대수학에 관련된 지식들과 또 미적분학에 관련된 지식들,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까지 학습을 했고, 그 다음 통계의 기본적인 지식들, 용어들, 그리고 분산까지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인공지능에 이제 본격적으로 12주차, 13주차, 14주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초 지식을 이용하여 이번 12주차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가장 중심이 되는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차원 분석, 또 주성분 분석, 또 주성분 분석 사례, 그리고 주성분 분석과 선형 회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하는 거에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예습은 차원 축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차원 축소. 그 예를 먼저 들었는데, 이 모터 트렌드 매거진, 그 1914년도에 나온 데이터에서 자동차의 특성을 기술하고 정량화하는 11가지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차원을,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차종, 그 11가지 변수를 담고 있는 이 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차원을 줄여서 원데이터의 분포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이럴 때 사용한 테크닉이 dimension reduction, 차원 축소입니다. 이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원을 축소한 후에 이제 새로운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축이 필요한데 그걸 principal axis라고 합니다. 그 principal axis를 구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방법을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차원 축소 기법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지는 기법이고, 이 원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낮춰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큰 데이터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주축, principal axis를 그 데이터로부터 구해야 되고, 또 principal direction, 그 방향을 이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축, PC1, 또 두 번째 PC2를 이제 구해가는 그런 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의록에. 그 다음에 그 실제 그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예로서 이 컴퓨터를, 여러 가지 컴퓨터들을 이제 가격, 또 운영 체제, 디자인, 또 브랜드 등을 고려해서 실제 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적용하는 그 실습 코드를 제가 짜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보여드리면서 실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성분 분석을 실제로 하기 위해선 그 데이터로부터 이제 그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담고 있는 공분산 행렬에 이 주성분 분석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선형대수학 지식들을 배운 것이고, 또 고유값, 고유벡터 같은 개념들이 여기 적용됩니다. 특히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여기 적용되는데, 그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은 기초 강화학에서 배우게 될 것인데, 여기서는 일단 PCA를 소개하는 데 필요한 용어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성분분과 선형회귀. 이게 그 데이터, 이 선형회귀라는 게 앞에서 배웠던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그 최소 제곱 해, 최소 제곱 라인, 최소 제곱 곡선과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사실은 최소 제곱 해는 이 선형회귀의 최소 제곱 직선은 이 선형회귀의
한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퍼플하게 사용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학습하는 것으로서 이번 12주차 강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최소 제곱 직선과 여기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리니얼 리그레션, 이 선형 회귀 사이에 이 유사점과 또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문제로 12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